반갑습니다, 레스타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이찬에서 레슨을 곧 현재 아직 유튜브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그 레슨이 이제 파라고 클럽에 다니는 길에 네. 대해서 이제 레슨 해드렸고, 근데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준비 자세 때 약간 몸의 숙임과 하체에 네. 대해서 너무 그 플렉스 너무 펴있는 느낌. 여기가 펴서 여기 이 상체하고 하체하고 요 각이 너무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칠 때 아무리 이렇게 팔을 가져가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준비 자세를 한번 숙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는데 한번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라이스타일 스윙은 이렇게 펴고 힙으로부터 펴고 힙으로부터 숙이고. 구부리고 네. 구부리는데 힙으로부터 구부리는 느낌보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앉는 느낌을 하면 얘가 약간 구부러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펴고 지금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앉는 느낌을 여기가 압박이 오죠. 예 여기 예? 여기 압박이 오고 여기도 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됐어요. 상체가 앞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힙이 뒤로 쭉쭉 빠져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팔이 일단 이렇게 되죠. 짧아져. 잠시 뒤에서 볼게요. 지금 한번 굉장히 그렇게 쓰면은 바스툴 같이 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느끼죠. 네. 이거 여기를 구부리면 바스툴이야. 이렇게 되는지 알아.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같은 그런 프레셔가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힙이 뒤로 빠지면은 여기가 지면을 이렇게 밟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발바닥에 밟히죠 이제. 네. 그리고 턱만 들어. 그리고 왼쪽 팔이 뒤에서 보이게 잡아. 이렇게.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하체가 지면에 꽉 닿아있는 느낌이 있을 거고, 여기서, 자,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제 무릎을 이렇게 굽힌 상태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지면을 밟아보세요, 이렇게. 밟히죠, 지면이. 네. 그리고 이제 요 각을 펴보세요. 펴고 팔을 들어보세요. 자, 없죠. 네? 그래서 임팩트 이렇게 하고 이제 지면을 밟아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 팔이 보이게 임팩 자세로 쓴 상태로 이런 상태로 임팩을 할 거예요. 그러고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되시면은 지난번 레슨에서 팔의 방향을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네. 예, 맞았어요. 아, 예. 이거 연습을 지금 보기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클럽을 한번 잡아보실까? Ready.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기 근육이 쓰이죠. 네. 그리고 뒷면을 밟고 그리고 이 상태로 흔들어봐 이렇게. 그러면 이 발바닥이 밟히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있는 상태로 한번 백스윙 해보겠습니다. 자, 움직임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전에는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하체가 참 틀리면 안 돼가 아니라 이 형태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되게 많아. 이렇게. 그래서. 더 해도 돼. 더. 벌리고. 그렇지. 힘이 더 생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아까 이 상태 그대로 클럽을 갖고 와보세요. 이 상태로.
그렇지. 그럼 여기에 굉장히 이렇게 있는 상태로 클럽이 이렇게 오죠. 이렇게 있는 느낌대로 그냥 온 거야, 클럽이 이렇게. 자, 지금 평상시 때는 이 시점에서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궁뎅이 뒤로 쭉 빠져있는 상태로 와. 오고 여기서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유스타님 느낌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여기 하죠? 다리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제잡대 왼쪽 팔에 보이게? 여기서 이거 보이게 못 잡겠어요. 약간 양쪽 다리를 토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짝. 그리고 여기가 뒤로 쑥 빠져야 돼. 힙이 뒤로 빠져서 구부릴 거야. 그럼 팔이 이렇게 돼. 턱 뒤로 꽂히고. 왼쪽 발 펴. 스트레치. 그리고 오케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발 폈어요.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스트레이트 약간 이 팔을 피는 느낌. 롱암 쇼던. 네? 롱암에 대고 얘는 왔다 됐다 이런 느낌. 그러면 살짝 보이죠? 보이나요 지금? 보여요. 살짝 보여요. More tuck. So you need to get more tuck that way so you can see a little bit of air through here and get a bit more flexing your legs there and tuck in like this a bit more from your top. The other one looks a bit right arm straight and a bit too much straight legs and a bit too much. Going to give you an early rotation. 지금 기가 막혀요. 여기 앞, 요 각을 유지하고 무릎은 그대로 고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틀어도 돼. 그럼 이 발바닥이 막 지면을 밟고 노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홀드. 그리고 내려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 상태에서 서. 오케이. 카메라 정면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팔 스트레치. 오른팔 타. 힙 조금만 더 뒤로 빼고. 여기 지금 보니까 되게 이 여기가 네. 근육이 엄청, 굉장히 많으시네요. 엄청 힘있어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하나도 못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더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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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 떴어.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자, 거기서 백스윙. 자, 공 한번 놓고 해볼게요. 네. 공이 있어야 좀 압박감을 느끼니까. 오늘로서 이제 드디어 셋업에 엄청 변화가 생길 거예요. 조금 더 오른발 열어도 돼요. 예,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왼쪽 팔 피게, 이렇게. 그렇지, 피고. 압박 그대로 두고, 오케이. 그리고 홀드하고 내려. 그리고 서.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화장실 자세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엄청 힘이 되네. 영상을 보시면 엄청난 차이일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이 기마 자세를 하면 안 된다. 대부분 네? 너무 이렇게 서서 이제 등허리가 굽었지만은 우리는 등허리가 굽었잖아요. 네. 등허리가 굽은 상태에서 얘를 폈어.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헤이지만 펴죠. 뭐 상체를 핀 게 아니라 얘로 인해서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그럼 굉장히 탄탄해지죠. 이 왼팔이 되게 불편해요. 네. 왼팔이 약간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만 구부립니다. 이렇게 약간 왼팔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 괜찮아요. 너무 이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유스타의 경우 너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왼쪽 팔꿈치가 밖으로 향하는 느낌. 그럼 손이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예? 길어지고 헤드가 뒤에 있어. 이거 잡아. 이거 빼. 자, 멈추라. 그리고 테이크백 해보세요. 테이크백에서도 발표 위치 중심이 이렇게 네. 여기가 있죠. 공간에 공간 있죠. 그리고 체인지 여기 공간 두고 빅 체인지. 예? 발표 있죠. 예? 그리고 여기 두고 다운스윙. 그리고 서기.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 힙과 몸 앵글 유지하고 백스윙.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클럽이 크로스로 넘어가기 힘들죠. 예. 걸리죠. 그쵸? 예? 예. 여기가 풀려버리면은, 얘가 풀려버리면은 몸이 이렇게 돌아버려요. 얘가 딱 잡혀있는, 여기 잡혀있는 상태로 체인지가 된 거예요. 발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그쵸? 엄청 하중 걸리죠. 예. 예? 걸리죠. 그럼 여기 홀드. 이거야. 이거야. 여기서. 봐보세요. 다운스윙. 똑같죠? 여기다. 그리고 여기서 숨은데. 다운스윙은 거의 팔로만 내리는 느낌이네요. 여기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만, 제가 한번 천천히 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공을 지금 잡았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공을 잡고 있어, 내가. 나오세요. 이렇게 있는 상태로 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오는 느낌이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몸을 이렇게 옆으로 갖고 와서 이 공을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한 동작을 한번 보세요. 힙이 빠져있는 상태로 출발시켜. 그리고 빠져있는 상태로 옆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쉬워. 이렇게 봐. 빠져있어. 이렇게 와. 빠져있는 상태로 와. 그렇지? 그리고 서. 설 때는 위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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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네. 이건 팔로만 이렇게 통과되는 느낌 아닌 거지. 됐어? 숙여 있어? 빠져 있어? 그렇게 지금 모션을 하니까 몸이 굉장히 튼튼하게 보여요. 실제로 튼튼하진 않습니다. 예, 네. 튼튼하시네요. 서 있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런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 그렇죠. 병자 같고. 네, 이런. 자,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살살 쳐볼게요. 약간 공의 위치가 멀어지겠죠. 그쵸? 네. 멀어지고, 왼쪽 팔. 조금 더 심하게. 조금 더 멀리.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 있죠? 이 거리 유지하고, 들어서 이 거리 유지하고, 몸으로 일어나서 피니시 해보세요. 자. 자. 좋았어요. 자, 그러면 평상시 때보다 좀 여기에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 팔이 이 공간으로만 통과하면 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Ready. 왼발 보이게 더 핸드 퍼스트 오케이